그런데 이 정권은 대체 뭔 일을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해요. 국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술만 잘 먹어요. 술만 그거 빼고 하는 게 없어요. 예산이 삭감해요. 청년 예산 복귀하라. 저는 정치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서 네. 살 자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정권은 대체 뭔 일을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해요. 국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술만 잘 먹어요. 술만 그거 빼고 하는 게 없어요. 알려주세요. 예산이 삭감해요. 청년 예산 복귀하라. 대통령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한 시간은 5,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 분초를 아껴서 요만큼 신경 쓰면 그게 5,300만의 효과를 갖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에 6대 군사 강국에 정말 5대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 망치는 데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 망하고 싶었어요. 다른 데는 실력이 없는데 나라 망치는 데 실력이 있어요. 어떻게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진짜 나라 망치. 멀쩡히 잘 지내던 러시아 중국하고 왜 척을 져가지고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중국은 혐한 감정 때문에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최대 수출국가 중국이 최대 적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기업들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수출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중국에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빚이 늘어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기업들 빚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나라 망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국민들은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국민들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알려주세요. 여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앞으로는 석유, 석탄, 원자력 이런 화석연료, 이런 위험한 에너지로 만든 전기, 이 전기를 이용해서 생산된 물건 안 산다. 앞으로는 풍력,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만 사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아니네. 우리도 알죠? 네. 이걸 모를 수 있는데 모르면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현재 현재 여당 대표 아닙니까? 엄청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이고 몰라서 미안합니다. 몰라서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수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팔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로 수출 생산기지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 다음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5년 후 10년 후를 조금만 내다봐도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이라면 대통령이라면 모르는 게 있으면 신속하게 배우고 우리가 몰라서 오히려 미안하다. 앞으로 그걸 저 연구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이 기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저는 이게 국정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태도라고 맞습니다. 봐요. 국민들의 삶에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재 어려운지 이런 걸 조만큼이라도 생각하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겠죠. 2년 너무 긴 시간이기도 했지만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파괴됐어요.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네! 이젠 제발 스톱! 네! 윤 대통령 이제 그만하세요. 합시다. 퇴행을 그만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미래로 갑시다. 네. 미운 놈도 좀 용서하고
내 편 아니더라도 좀 챙기고 맞아.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좀 가지고 정말로 1분 1초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 해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야단 쳐야죠. 야단을 쳐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죠.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해고해야 되겠죠? 이번 4월 10일이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분수령입니다. 아예 과거로 퇴행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희망의 나라로 다시 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앉으세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네. 동네에 밥이라도 한 그릇 팔아줘야죠. 네. 오, 역시 인자명. 아산 오셨으면 아산 밥을 한 그릇 먹고 가야 아산 경제도 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장도 좀 보고 가세요. 네. 우리도 밥 먹고 가겠습니다.